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한국 선수 중에 누구를 만약에 데리고 갈까? 나는 왼발잡이가 유독 천재성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오른발보다는 왼발 슈팅이나 패스 잡기 되게 힘들어. 다들 그렇게 이제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 우승한다면 펠레 마라도나를 넘어 역대 1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리처스! 네, 오늘도 또 썰전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라보이치에서 16강전도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해주셔서 이렇게 축구인들끼리 모여서 토론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별히 구독자분들을 위해 베스트셀러 무료 체험 기회에 8,000원 할인 쿠폰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고요. 또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최고의 왼발 슛을 했던 영기훈! 이야! 아, 네, 반갑습니다. 리천스 TV를 나왔는데 오늘 즐겁게 얘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뭐 우리의 영원한 또 쌍용 두 분은 그냥 비춰만 주시면 되고요. 뭔가 너무 좋아요. 욕 좀 해주세요. 축구계 욕할머니 아니야? 또 용대 형 또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그 포르투갈전도 함께 했던 우리 또 형일이가 오늘 승리의 요정 라보에이치와 함께하는. 예, 네, 이천수의 왼팔이 되고 싶은 남자 김영일입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구 썰전을 좀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제 토론을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왼발잡이가 유독 천재성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 여기 두 분. 근데 나 궁금한 천재네. 게 오른발잡이 보통 왼발 잘 쓰거든. 근데 왼발잡이가 오른발 좀 잘 못 써. 왜 그래? 왼발잡이는 그냥 한 발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오른발잡이는 양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 몰라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차돌이는 오른발만 잘 쓰는데 걔는 왜 그래? 왼발을 못 쏘게. 지금 피파 평가위원을 씹은 거예요? 자, 이거나 편집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오른발보다는 왼발 슈팅이나 패스 잡기 되게 힘들어. 다들 그렇게 이제 각도가 많이 힌다고 하더라고, 오른발잡이보다.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또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오른발 하면서 왼발잡이가 되고 싶어서 계속 왼발을 연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 현역할 때도. 근데도 나 프리킥이 나면 왼발을 못 차겠어. 자신 있는 발로 이제.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을 때 왜 골키퍼는 왼발잡이의 슈팅과 이런 타이밍이 어려울까? 그건 되게 단순한 거야. 오른발잡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왼발이 힘든 거야. 이건 되게 단순한 거고. 그럼 왜 왼발잡이가 유연성이나 여러 가지 꺾는 거나 이런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나 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나더라고. 전체적으로 옛날 우리 석기 시대 때부터 보면 골뱅이로 찍을 때까지 넘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가 많아? 오른쪽. 그건 다 동의합니까? 네. 오른쪽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넌 왼발을 쓰지만 오른발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옛날 때 조상은. 그래서 왼발이 네가 왜 좋냐면 디딤발이 좋아서 좋은 거야. 내 거 잘 들어야 돼. 석기 옛날 쭉쭉 네 조상이 쭉쭉 갔을 때 왼발로 쭉쭉 오지 않아. 그치. 오른발 잡이었다가 어느 순간 따다다다 바뀐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 어느 몸 안에 유전자에 좀 그래도 오른발 잡이에 대한 걸 가지고 있어. 근데 석기 시대 때 아 석기는 내가 그냥 얘기한 거야. 공 찼어? 아 그냥 얘기한 거야. 찼지 고인들도. 뭘로? 돌로 쳤어? 돌로 찍었지. 그것도 찍어? 얘는 오른발에 DNA 있기 때문에 디딤발이 정확히 잘 디뎌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좋은 거야. 우리 오른발잡이도 왼발 한번 얹힐 때 있어. 그게 오른발 슈팅보다 셀 때가 있어요. 비디오 돌려보자. 이게 되게 정확해.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거든. 조상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딛는 발은 진짜 좋은 거 같다니까. 그 때문에 꺾는 것도 되게 유연한 거야. 오른발 우리는 이게 딛는 게 좀 불안해요. 근데 여기도 딛고 차면 이게 부드러울 때가 있어. 그 다음에 페인팅하고 딱 꺾을 때 각도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걸 진짜 연습을 해봤는데 답이 없다 없다 하다가 책도 봤어요. 교보 가서 봤어요. 책이 나와요? 봤다고. 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 교보까지 나왔다고. 김영수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왼발잡이 선수들이 수비할 때 어렵다고. 수비할 때 어렵다고?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는 각도가. 하지만 형일이는 그걸 몰라요. 그게 대표팀 간 거예요. 저는 무조건 코너로 몰자. 무조건 코너로 몰아서 내가 거기서 힘으로 제압하자. 그리고 이 사람이 공은 빠지되 사람은 무조건. 무조건. 얘가 오른발 왼발인지 뭔 상관이야? 안 빠지면. 아,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수비를 했던 우리 형일이라. 예. 좋아하는 동료의
플레이 스타일? 저는 김민우랑 홍철. 아, 저희가 이제 수원에 있으면서 왼쪽 플레이가 진짜 많이. 왼발잡이 셋이 모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창훈이까지 와버려. 야, 네 명. 그때 수원이 좋았지. 네, 왼쪽 라인이 좀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맞다니까요. 그 감독하면 왼발잡이 11명을 써보라니까. 골키퍼까지. 골키퍼까지. 한번 믿어봐. 형, 진짜 대박 난다니까. 그거는 그래야 되잖아? 또라이라 그래. 아, 형, 저 우승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해본 선수 중에 가장 또 잘 맞는 선수는? 저는 딱히 제가 맞추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다른 느낌이다. 네. 저도 그러면 형일이 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요. 나랑 비슷한데 나도.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 우승한다면 펠레 마라도나를 넘어 역대 1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뭐 대표팀만 오면은 우승 못하다가 이 남미에서 하는 걸 우승했었죠.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인데 이번에 우승을 하면 메시는 안 거둔 게 없어. 모든 축구 대회는 다 메시가 먹었다고. 그러면은 펠레 마라도나 넘는 겁니까? 넘는 거죠. 왜 넘죠? 또 역사를 또 쓰잖아, 제가. 먹으면 그거 하면 정점을 찍는 거지. 이번에 아르헨티나 예선에 또 사우디한테 졌는데 힘들게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어.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월드컵 예선전에 좀 힘들게 가야 우승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번 만큼 한번 아르헨티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아레스 핸드볼 손 사건 아시죠? 이번에 가나랑 우루과이가 하기 전에 기자들이 질문을 엄청 했어. 사과할 생각 없냐? 그러니까 수아레스가 왜 사과해? 나 퇴장당했는데. 그러니까 가나가 빠기친 거야. 그러니까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볼을 돌려. 어디야 그러지? 지고 있어. 시간을 왜 끌어? 야, 교체까지. 말려. 가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수아레스였다면 손을 댔을 것 같아요. 팀을 위해서 희생했다. 지금은 미안하다. 나 같은 라도 손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판단을 했다는 게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겼잖아요. 나도 그래. 골 먹는데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이슈가 되지. 경기 보면 손으로 이제 막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아레스랑 똑같지 않았을까 하고 옛날 같으면 사과 안 했는데 10년 지났으니까 아이 너네도 축구 해봤잖아. 그냥 순간적으로 나가다 보면 반응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니네 PK 넣었으면 되잖아. 이게 사과예요? 이게 사과예요?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한국 선수 중에 누구를 만약에 데리고 갈까? 히딩크 감독이 PSV 갈 때 이영표, 박지성, 아드보카트 감독이 김동진, 이효를 제니트인가? 그쵸? 네, 그걸로 데리고 갔고. 벤투 감독도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좋은 클럽을 갔을 때 저는 임범이를 데려갈 것 같아요. 임범이 같은 스타일이 어느 팀을 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도 황인범 생각했고 벤투 스타일이 이제 패스 축구를 하기 때문에 황인범은 그냥 던져놔도 자기가 다 풀어나올 수 있다고. 히딩크가 이용표 박지성 선수를 데리고 왔고 아드포카트가 김동진 이호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사이드백과 미드필드를 데리고 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드필드에 3명을 데리고 갈 거다. 황인범 아니야? 황인범이다. 아, 결론은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히딩크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큰 정우요. 수비형 보는. 나이가 좀 있는데도. 어차피 뭐 1년 써도 되니까. 그럼. 벤투 감독은 미드필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격 성향은 그쪽 날아가도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수비력 있는 선수로 들어가지 않아.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맨유로 가면서 김민재를 데리고 간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고. 윌리엄 회장님 완전 아니다고. 시박해? 이거 뭐 던져놓는 거예요 형님, 떡상 때문에. 경기력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식단과 수면. 저는 수면. 수면. 네, 저는 수면. 해야지. 무조건 수면일걸요? 수면은 죽어요. 야, 나 잠시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좀 하고 있어. 오케이. 잠시 내가 없어도 되지? 네, 지금 뭐 없어도 돌아가잖아. 네, 돌아가. 잘 돌아가, 잘 돌아가. 지금 뭐 커피를 엄청 마셔서 이제 편안하게 은룡이 형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 야, 귀 아프다네. K리그 이제 승강제 얘기가 좀 있어요. 원플러스에 관한 생각. 12팀 중에 3팀 강등은 너무 가혹하다. 아니다, 지금이 좋다. 가혹하다. 저희가 올해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가혹하고 살 떨리지. 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K1이 12개 팀이 안 되는데 3명이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팀 수가 만약에 많은 세트에서 막 20개 정도 된다면 영국까지 된다면은 되는데 팀까지는 괜찮아. 세 팀은 너무 이제 커. 이건 나중에 되면 팀들이 다 소극적으로 되고 일단 앉아야 된다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도 경기가 그지. 팬들한테도 이기 위한 경기를 하게 되면 재미 축구가 재미가 없어지고 골을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경기도 재미없어. 그렇게 됐으면은 어쨌든 부회장으로 있는 선수협에서 좀 따져볼 생각은 안 했나? 따졌죠. 얘기도 했었고. 저부터 다시 해봐라. 뭔 일이란 거? 아니 돌아간다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잘하냐. 케이리그 승강제. 아 승강제도? 저도 네,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 많이 떨어지면 세 팀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12개 팀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냐. 2는 좋아. 2는 좋은데 1이 너무 가혹하자는 거지. 1 플러스 2는 많으면 세 팀이고 거의 두 팀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승한 팀을 계속 올려서 승적 시켜서 우리가 인원수 팀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 플러스 2는 오케이인데 일단은 뭐 한 15개 팀을 만들고 그 뒤에 1 플러스 2를 하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K리그 1을 올라가고 싶은 팀들이 있거든. 그 팀들을 좀 더 올린 뒤에 좀 강등 제도를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 근데 지금은 2가 이제는 장점이 되는 거지. 그냥 리그로 끝내. 옛날처럼 우리 있잖아 리그로 해서 그냥. 근데 20팀이면 그다음에 분데스리가도 18팀, 프랑스도 20팀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케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12팀인데 근데 12팀에 3팀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러니까 경기력이 안 올라오죠. 다 비기고 막 다 그러장국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강등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경기할 수밖에 없어요. 1부 팀을 좀 늘리자. 그렇지. 근데 아까 기훈이 형이 얘기했듯이 정말 2부 팀에서 우승 팀은 그냥 몇 년 정도는 계속 올려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18개 팀이 떨어뜨리지 말고. 네, 떨어뜨리지 말고 계속 그래야 기존의 원 팀들도 선수 보강하면서 팀이 이제 너무 안 떨어지면 좀 재미는 없고 그러니까 한 팀 떨어지고 두 팀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동안 해갖고 한 15팀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가 아니고 2 플러스 1이 되는 식으로 그렇죠. 네, 두 팀이 올라 한 팀이 떨어지고 그러면 15팀이 정도 됐을 때 뭔가 좀 제도를 바꿔서 좀 더 좀 재밌는 이제는 거기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너무 이제는 이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은 중간중간에는 뭔가 생각이 밝은 또 젊은 친구도 들어가고 뭔가 솔직히 유명한 사람들도 들어가서 뭐 좀 목소리를 높이고 예, 그런 부분이 서로 돼야 아마도 이런 목소리가 먹힐 수 있다. 맨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먹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축구를 죽이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축구 그럼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얘기가 아닌가. 우리 팬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축구 발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걸 싫어할 일 없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토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토론을 해봤는데요. 부디 제발 오늘 저희가 브라질을 꺾고 8강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토론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형님, 저희 네. 포르투갈 듀엣수 높지 않아요? 아, 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지. 얼마나 높아요? 포텐터지죠. 500만 정도. 그러면 여기 라보에치는 다 라보에치에서 그냥 다 우리는 그렇죠. 라보에치는 조금 눈물을 흘릴 수 있지? 당황했겠는데 괜찮나?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약속을 한 거니까 오늘 경기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처스 하나 둘 셋 리처스 쌍용